대문방열증을 터가 삼각이 됐든 둥글든지 뭐 사각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남향으로 짓는다면 집에 그 지시랑이 물선이 있어. 그게 뭐냐면 옛날 초가에 비가 오면은 물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지시랭이 물이라 그래. 네? 집시랭이 물인데 그것이 이제 집의 전면을 말하는 거야. 전면에서 자기 터 확보된 중앙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북쪽에서 근간간진손 해가지고 그 이제 대문을 만드는 거야. 그래 대문에서 이제 집을 볼때집 모서리가 보이면 안 돼. 예? 왜 그러냐면은 딱 들어가는데 집을 보는데 서래대 집이나 있는 양철 집 모서리가 이렇게 창같이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면은 뭔가 섬직하잖아요. 안 좋잖아요. 예? 그러니까 대문에서 집을 볼때집 미간이 이렇게 위험한 그런 모양도 안 좋고 또 대문에서 그 집을 볼때그 폼이 한 80%는 대문에서 볼때 좋아야 돼. 그 다음에 이제 뭐 후면도 좋고 옆면도 좋고 뭐 이런 뒷 후면도 좋고 이렇게 이제 좀 나눠지는데 대문에서 그 집을 볼때 본때가리가 없으면 안 좋지. 그 대문에서 그집 모형을 볼때 집을 80%가 모양이 나와야 돼.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대문이 중요하다. 대문에는 서사택은 앞에 산일 경우에 산을 등진다면 정북쪽에 앉아 서사택 대문 하나밖에 없어. 방향이. 동사택은 세 개가 있고. 그러니까 동사택은 어디 어디 있어요, 대문이? 서사택은 정북쪽. 네, 동사택은요. 동사택은 그 손방향 좋고 그 양쪽에 두 개가 하나하나가 반 옆에. 바로 옆에. 그게 이제 그냥 동사택이라는 거는 이 훈훈한 그 기운이 받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서사택은 좀 서늘한 그 기운을 받는다. 그래서 이제 바람에도 동남풍이 있고 서북풍이 있잖아요. 예? 동남풍은 따뜻한 바람이고 서북풍은 매서운 바람이요. 그 가정에도 어머니는 동남풍이고 아버지는 서북풍이지. 그건 옛날 말이에요. 지금은 안 어머니는 그래요. 어머니는 다독거리만 하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아버지는 꼼짝 못 해, 한국말을 자식한테도. 인과응가 있고 밤맛이 있고 동남풍이 있고 서북풍이 있고 하듯이 동사태기 서사태기 있는 거를 요새 사람들 하면 뭐 필요 없다지만 그러니까 도시생활 아니고 농촌에는 그래도 남양집이 3대 적석을 해야 남양집에서 산다 그러잖아요. 첫째 연료비가 작게 들고 겨울에 햇볕도 뜨시고 밝고 그렇게 옛날에 왜 남향집을 선호했나면은 옛날 그거는 다 음시대이기 때문에 이미망량 시대 아니야. 도깨비 시대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야 그 음기운이 좀 적어지고 또 햇빛이 많이 비치면 밝고 명랑하고 소독도 되잖아요. 그래서 집 앞에 연못을 파지 말라는 거지. 그렇대. 빠지든지 안 그러면 그 여름에 그 햇빛으로 인해 가지고 습기가 집을 가려면 질병이 많다 그래. 그래서 대문은 통통이. 그런 것도 이제 좀 알아놓으면은 그래도 괜찮지. 어른들 옛날 그 경험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.